안녕하세요. 아빠제 흙먹었어요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러진 플라스틱을 튼튼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노트북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그 노트북을 구매를 할때 가방하고 노트북 펜을 같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가방에 넣어놓고 룰루랄라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에 잘못 부딪혔는지 요게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요게 이렇게 깨져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 펜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또 사기는 애매모호해. 왜? 있는데 사기도 뭐하고 깨졌는데 안 사기도 뭐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런 이렇게 여기가 깨진 거니까 붙이면 강력 접착제로 붙이면 제대로 붙질 않는단 말이죠. 요 부분이 바로 여기가 깨졌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깨진 플라스틱을 정말 튼튼하게 붙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노트북 펜 수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 자, 지금부터 뜨거운 물과 물라스틱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물에 적당량의 물라스틱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의 온도는 60도에서 한 7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이 물의 온도가 너무 뜨겁거나 그러면은 물라스틱이 바닥에 눌러붙는 경우가 생겨요. 너무 차가워 버리면 물라스틱이 녹질 않고. 자, 부러진 플라스틱을 부러진 곳에 맞춰서 아구리를 한번 맞춰주세요. 그리고 부러진 플라스틱 끝부분을 1mm 정도 사포나 그라인더로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플라스틱을 갈아주는 이유는 이 물라스틱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가는 영상은 날아가서 없는데 일단은 갈아주세요. 한 1mm 정도. 이제 적당량의 물라스틱을 잘라서 부러진 곳에 플라스틱 부러진 곳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물라스틱을 성형한 후에 확실히 자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물라스틱이 완전히 굳어버리기 전에 접착제를 아주 조금 많이 뿌리지 마세요. 물라스틱 틈으로 살짝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적법된 물라스틱을 다시 성형을 해야 하는데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튼튼하게 접합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물라스틱은 한번 접합 후에는 웬만한 충격이나 강한 힘에도 접합된 곳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플라스틱 조가리들을 다시 한번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플라스틱 조각과 본체를 접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접합할 때는 어느 정도 힘을 가해도 성형한 곳이 부러지지 않으니까 힘을 좀 주셔서 접합한 곳이 삐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 접착제로 물라스틱으로 성형한 부분의 틈새에 아주 조금 도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게나 클립 같은 도구로 접착제가 마를 때까지 압착을 좀 시켜주세요.
참고로 순간 접착제는 절대 많이 뿌리지 마세요. 이 순간 접착제 많이 뿌려봤자 별로 좋을 게 없어요. 마르는 시간만 오래 걸리지 많이 뿌릴 필요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진 플라스틱과 본체의 주요 접합 부분이 끝났으면 깨진 다른 것도 본체에 맞춰서 접합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테두리를 감싸듯이 물라스틱을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라스틱을 너무 크게 붙였다 싶으면 칼이나 니퍼 같은 걸로 잘라주셔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물라스틱이 금방 굳어버려갖고 성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형한 후에는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물라스틱이.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고 10분 정도 말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물라스틱이 모두 굳었다 싶으면 이쁘게 성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라인더나 사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가지고 이쁘게 성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 작업은 특별히 해주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쓰는 데는 전혀 지장 없거든요. 그래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고. 못생긴 놈보다 이쁜 년이 더 낫잖아요. 자, 그리고 성형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꼭 있습니다. 그라인더로 물라스틱을 성형을 할 경우 물라스틱이 있는 곳을 절대로 오래 대고 계시지 마세요. 오래 대고 있으면 이게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 물라스틱 자체가 열에 굉장히 약해요. 60도 이상이면은 물라스틱이 뭉개져 버려요. 뭉개져 버리고 그라인더에 달라붙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고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라인더를 힘을 주지 마시고 살짝 물 흐르듯이 그냥 슥슥슥슥슥슥 왔다 갔다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잘 갈려요. 그라인더로 성형이 끝났으면 얇은 사포 같은 걸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쁘게 도색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도색하는 염료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거 필요 없어요. 유성 매직이나 아니면 유성 페인트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본체랑 비슷한 색깔로 아무거나 칠해주시면 돼요. 수성 말고 유성이요. 유성으로.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페인트가 없어서 가죽, 유성, 염색약을 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쁘지가 않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칠하셨으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자,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존나 튼튼합니다. 벌써 일반 강력 접착제 가지고 붙였으면 벌써 이러면 떨어졌겠죠. 당연히 떨어졌지. 튼튼하기도 무진장 튼튼합니다. 들어보실래요? 자, 저번에도
미니 삼각대 만들 때 물라스틱 한번 보여드렸죠? 그 물라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마무리했습니다. 웬만한 우리 어린이들, 아이고, 응? 어떻게 하는 거야? 맞나? 아, 이렇게, 이렇게. 자, 자, 웬만한 어린이들 장난감들 보면은 요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얇게, 얇은 플라스틱 재질로 돼갖고 이렇게 동그란다든지 각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게 참 많은데, 그게 부러졌을 경우엔 요렇게 수리를 해주면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 이게 지금, 자, 이게 물라스틱 이제 식은 겁니다. 오! 아! 안 절대 안 부러집니다. 절대. 열나 튼튼해요. 졸라이 튼튼해. 아무튼 생각보다 너무 튼튼한데. 자, 요 물라스틱을 가지고 이렇게 수리를 해주면 웬만한 고장난, 웬만큼 고장난 부러진 플라스틱들은 웬만하면 수리가 다 가능합니다. 사실 요렇게 색칠을 해서 좀 조금 색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능에 전혀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본드로 붙였으면 이거 벌써 떨어졌어요. 이거 본드로 붙였으면 벌써 떨어질 게 이렇게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글루건 같은 경우도 붙여놓으면 떨어져요. 그냥 이런 동그란 것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떨어지는데 이걸로 글루건으로 이렇게 아무리 해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열을 가하기 전엔 죽었다 깨도 안 떨어진다는 거, 부러지지도 않는다는 거.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집에서 자제분들 장난감이나 플라스틱 관련된 부품들이 부러지거나 깨졌을 때 이런 식으로 수리를 하면은 굉장히 튼튼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지금까지 아빠 제 흐먹었어요 였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잊지 마시고 꼭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 누르란 말이야. 자, 안녕. 감사합니다.